산호새 성당의 조리실은 2주에 한 번 새롭게 변신합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이 되는 건데요. 동포 한창환 씨가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자 25명이 함께 음식을 준비합니다. 고등학생부터 은퇴 후 봉사를 시작한 70대 봉사자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1999년에 미국의 북가주에 있는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하고 식사를 주로 제공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팬데믹 이후로는 그 교실은 안 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장애우들을 위해 가지고 음식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다른 생업이 있어서 늘 일손이 부족하기 마련이지만 음식을 만드는 동안 한 번도 웃음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저한테는 영광이죠. 너무 여기 안에서도 또 재밌고요. 응원 해야 되는 거 당연한데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한다는 그게 참 큰 보람이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 하나 갖고 자비로 봉사를 시작한 창원 씨. 코로나 확산 이후 음식은 배달을 통해 전달되는데요. 지난 겨울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쳤습니다. 코로나는 주변에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저한테 붙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음식 봉사를 하기 때문에 위생을 상당히 철저히 했거든요. 방역을 누구보다도. 근데 뜻하지 않게 12월 말쯤 돼서 크리스마스 이후에 제 여동생 빼고 온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뭐 저, 하여튼. 그 와중에 저희 아버님은 이머전시로 입원하시고 투병을 한 20일간 하시다가 1월 17일 날 아쉽게 세상을 떠나셨죠. 코로나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에 완치 후 후유증까지 겹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봉사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죄스러웠죠, 저는. 왜 하필이면 제가 걸려가지고 음식 봉사를 못하나. 그 죄스러움밖에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로 격리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했다는 창원 씨. 아직도 아버지가 돌보던 정원만 바라봐도 그리움에 사무치지만 슬픔은 잠시 접어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하루 한 끼 차려 먹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창원 씨와 봉사자들의 방문을 박수로 반깁니다. 저희들이 진짜 행복하게 첫째는 받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그냥 되게 좋아했어요. 하여튼 너무 그냥 감사해요. 아, 네. 우리 윌리안 간사님은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한 끼가 저한테나 여러분들한테나 마지막 한 끼가 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매 한 끼 한 끼 제가 음식을 만들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모여 음식 봉사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창원 씨. 언젠가 올 그날을 기다리며 한결같이 한 끼 한 끼를 정성 들여 준비합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행복입니다.